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man-made sand hill인데요. 인간이 만든 모래 언덕이 되겠습니다. Not natural. Natural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Monte Caldino is a 120 meter tall sand dune in Germany. 독일에 있군요. 자, 몬테 카올리노라는 거는요, 독일에 존재하는 자, 120m 높이의 모래 언덕이 되겠습니다. It's covered in 35 million tons of sand. 자, 이곳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500만 톤의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The area had a mine a long time ago.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에 광산이 있었다고 하네요. Workers extracted minerals from the sand clay mixture.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 광물을 자, 추출했습니다. Extract란 건 뭔가 이렇게 뽑아내다 이런 표현이죠. Then they threw the rest of the clay into a pile because they did not need the sand, right? That's of course. 그리고 나서 이 workers들은요, 나머지 이 점토, 흙은 갖다가 그냥 버린 것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파이처럼 이렇게 더미로 쌓아놨는데요. 왜냐면 그 모래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The sand hill got bigger and bigger.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추출하고 모래는 버리고 추출하고 또 모래를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래 언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Now people enjoy many activities like sand skiing, sandboarding and more. 마치 눈 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샌드 힐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뭐 모래 스키라든지 또 모래 보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잘 배치해서 문장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오래전에 그 지역에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쵸? The area가 그 마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So the area had a mine. Mine is 광산 in English. 오래전에, 이거는 아예 청크로 딱 외워둬도 좋겠죠? A long time ago. Number B. 사람들은 샌스키와 샌보딩과 같은 많은 활동을 즐깁니다. 자, 사람들은 즐깁니다. 라는 순으로 가야 되겠죠? People enjoy many activities like 바로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로 쓰인 것이죠? Sandskiing, sandboarding. 우리는 샌드스키, 샌드보드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는 반드시 ing 포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단어 넣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A. He washes blank dirty of dishes in the kitchen. Right. 자, 여러분 이렇게 접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 쌓여 있는 모양을 영어로 pile이라고 하죠. 한 더미. 그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한 더미 쌓여 있다라고 할 때 그 더미 이거가 영어로 pile 되겠죠. Number B, my family blank watching TV at night. 우리 저녁에 편한 복장으로 TV 보는 거 좋아하시죠? 즐기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Enjoys, right? Watching TV. 여기는 family 전체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요. Enjoys라고 얘기를 했고요. Enjoy라는 verb가 나오면 항상 ing is necessary. All right.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